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정리했던 렌거쿠 특별 단편에 이어서 최근 무한열차 개봉 기념으로 연재된 렌거쿠 외전 만화를 정리했습니다. 외전의 시점은 큐주로가 주의 바로 아래 등급인 가베 계급을 지닌 시점이며 이제 막 귀살대에 들어온 개 등급의 미치리를 분명시켜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미치리가 걸치고 있던 하얀 하오리는 큐주로가 그녀의 정식 귀살대에 입단을 기념하며 제봉해준 하오리였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미치리의 아찔한 귀살대 혼복을 보고 당황한 큐주로의 표정의 일품이네요. 한편 아내 루카를 잃은 신주로는 귀살대고 뭐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낮술이나 펑펑 처먹고 있었죠. 따라서 큐주로는 아버지 신주로 대신 대타로 주아페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도 아닌 사람이 주아페이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사내미는 여러모로 사악한 표정을 지으며 시비를 털고 성장해서 염주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큐주로의 절실한 각오를 제대로 느낀 우부야 시키는 마침 신주로가 담당하던 제도 지역에서 출몰을 한다는 12개월의 소탕을 큐주로에게 맡깁니다. 큐주로는 미치리를 포함한 동료 대원들과 임무에 나서고 그들은 폭탄과 총기를 사용하는 하연이 하이로를 상대합니다. 시민들을 지키려던 미치리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경험을 하고 검은 팔이 아닌 온몸으로 휘두르는 것이라는 큐주로의 조언까지 떠올립니다. 결국 미치리는 자신만의 호흡인 사랑의 호흡을 익혀 각성을 하게 되죠. 하연이 하이로는 살아생전 무사로서 살아왔지만 총기를 사용한 자들에게 검술과 무사를 개판 무시당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거 때문인지 하이로는 총기를 사용하는 오니가 되었지만 오로지 검을 통해서 모든 총기를 무력화시키는 큐주로를 보며 하이로는 모습을 바꿔 한 명의 무사로서 큐주로를 상대하죠. 렌고쿠의 이름을 본뜬 화염의 호 오이 구혜영 연옥을 정면에서 받은 하이로는 그렇게 큐주로의 검술을 존경하며 미련을 버린 듯이 소멸합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12개월을 물리친 큐주로는 아버지를 대신해 염주의 자리에 오르죠. 이때 못마땅해 하는 사내미의 표정이 깨알 포인트네요. 무튼 주가대인 큐주로는 어머니 루카의 조언으로 마음에 붙었던 불을 절대 끄지 않고 장남으로서 책무를 다해 보이겠다고 과거를 되새깁니다. 이 과거를 되새기는 장면에서 무한열차 편에 큐주로의 희생 장면이 함께 연출되는데 본작에서 어머니로부터 훌륭히 해냈다고 칭찬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되게 잘 끼워놓은 장면과 대사네요. 이후 벚꽃이 피는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벚꽃 냄새를 맡는 미치리와 탄지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탄지로는 큐주로의 검 코등이를 쓱 꺼내봅니다. 큐주로의 의지를 이어받은 것을 코등이를 통해 나타낸 것이죠. 하나의 벚꽃잎은 헐헐 날아서 렌고쿠가에 있는 염주의 하오리를 장식해놓은 탁상 앞에 놓여지고 외전은 마무리됩니다. 과거의 내용을 다룬 외전이긴 했지만 마지막 장면들만큼은 무한열차 편에서 희생한 큐주로를 기리려는 의도가 담긴 외전이었네요. 이번 극장판을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한 외전 만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저도 영화관에서 염주님 영접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